그 전반부에 혹은 이 책을 좀 이렇게 뒤적이시다가 궁금한 사정이 생기셨다. 그러면 지금도 질문을 받아볼까 합니다. 이 시간이 어쨌든 저희에게 한 30분 정도가 남아있는데 어떤 질문도 멍청하거나 바보 같은 질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질문을 하시면 함께 이런 신앙 문제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또 그 새롭게 한 주에 또 한 꼭지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안 하시면은 제가 얘기를 계속 할 거고요. 예, 질문. 역시 이제 원래 용기가 있으십니까? 지금 대구 대사의 혼배 때. 네. 혼배 때. 대구 대모가 혼배 증인이 됐습니까? 대구 대모가 혼배 증인 가능하죠. 원래 그 혼배의 증인들은 조건이 없어요. 부모만 아니면. 부모와는 조건이 없고. 근데 이제 정서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부모도 안 되는데 대부대모가 쓰면은 좀 그림이 나오나? 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비신자들도 돼요. 혼배의 증인은 그 어떤 것만 되면 되냐면요. 이 둘이 그 신랑과 신부가 며칠 며칠 어느 성당에서 결혼을 했음을 사인도 하잖아요. 그거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그렇게 결혼한 사람 맞습니다. 라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은 신자가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죠. 네. 그래서 가능한 거죠. 예. 근데 무슨 지금 속으로 계획을 세우신 게 있어요, 혹시? 네. 그래서 상관이 없고, 여기도 있을 거예요. 그 질문이 있었는데, 신부 사제요. 사제가 일반 예식장에서 혼배, 맞아, 혼인, 그렇죠. 결혼식을 주례할 수 있는지. 가능한데, 하긴 한데, 정서적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게, 여기 이제 저를, 이 감수를 해주신 이훈 바오로 신부님의 입장이에요. 왜냐면은 사실은 혼배 예식이 먼저 우선시돼야 돼요. 착각하시지 마셔야 되는 게, 혼배 예식은 10분 정도면은 해결되는 거예요. 준비가 다 돼 있으면. 쌍방, 그러니까 그 혼인 서류 다 준비돼 있고, 말씀하신 대로 증인, 들이 그 양쪽 신랑 쪽과 신부 쪽 증인이 다 그 준비가 돼 있으면은 바로 사제가 그 저거 뭐야 서약 그 선언 그런 거 읽고 그 기도문 읽고 축성하고 끼워주고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1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혼배 예식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먼저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하고 나서 그리고 일반 예식장에서 결혼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 예식장부터 먼저 가가지고 성원이 됐음을 알리니 어쩌니 이렇게 해버리면은 혼배의 어떻게 보면 우위성이, 혼배 상사로서의 우위성이 사실 훼손되기 때문에 우선은 결혼을 시켜야 될 자녀가 있거나 혹은 당사자분들이 결혼하셔야 된다면 우선 성당에 찾아가셔가지고 구비 서류를 마련하시고 그걸 통해가지고, 그 증인들이랑 얘기가 돼서 함께 혼배 예식을 하시고 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어디에서 언제 결혼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서류를 하나 더 작성하고 하는 일이 이제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는 그 혼인 신고부터 먼저 해버리는 바람에 그 얘기 듣고 면담을 했던 그 본당 신부님이 또 추가적으로 서류를 하나 더 쓰느라고 시간이 걸린 적도 있어요. 결혼을 벌써 한 거라고 핑계된 거냐고. 그래서 한국의 교회법상, 한국의 현실 교회 안에서는 한국 교회 안에서는 신자인 사람이 혹은 그 신자들끼리 결혼이든 관면혼이든 간에 우선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혼배 예식 그리고 일반 결혼식이에요. 그렇게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거꾸로 돼 있어요. 프랑스는 정교 분리 정책에 의해서 동사무소, 그러니까 구청이 무리식을 치는 구청에 가서 그 구청장 앞에서 먼저 결혼식, 혼인식을 올려야 돼요. 그 사인을 받은 걸 가지고 교회에 가서 결혼을 해야 돼요.
프랑스 교회는 그렇습니다. 종교 분리 정책 때문에. 그러나 한국 교회는 종교 분리 정책이나 이런 것이 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프랑스 교회는 왜 그렇게 되냐면은 교회법이 일반법의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뭐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걸로 저는 배웠는데 그렇고 사제는 그래서 사제는 만약에 혼배 예식 때 그러니까 일반 결혼식장에서 주례를 사제가 해야 된다면은 오히 그 혼배 예식을 주례했던 그 사제가 그대로 가라고 이혼 신부님을 초대하고 있어요. 왜냐면 결혼식을 선포하는 사람이 두 명, 세 명 이렇게 되면은 그 결혼이 웃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림상. 선포, 그 결혼을 맺어주고, 제1증인으로서 해주고, 결혼이 성원이 됐음을 선포한 사람이 한 명이 이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요. 그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림이. 제가 조장문제에 대해서 네.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네. 분당 신부님의 그 재량만이 있어야 그걸 풀 수 있는 건지 다른 신부님이 하실 수도 있는 건지 조당과 관련된 거는 이제 사실 조당의 대부분은 조당은 사실 하나로 귀결돼요. 결혼 문제, 결혼 문제. 네? 결혼 그러니까 혼인 요건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데서 조당이 벌어지는데 임페디먼트라고 그게 벌어지는데 맞습니다. 본당 신부님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본당 신부님이 사실 그 첫 번째 키를 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 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당 신부 찾아가서 상의하세요. 그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본당 신부님이 자신이 없을 때는 당연히 교회법에다가 다 문의를 할 거기 때문에 교회법 그 법원에다가 문의를 할 거기 때문에 그분께 의뢰하는 게 가장 좋고 그것이 아니라면은 이제 그 본당 신부님하고 사실 잘 친하진 않고 만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아는 신부님, 아는 사제를 통해서 혼인 무효에 관련된 거예요. 혼인이 애초에 잘못됐기 때문에 아예 혼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변호인 일반 법정의 변호인과 같이 소송 대리인을 세워야 되는데 소송 대리인은 아는 신부 아무나 가능합니다. 그 경우에만 제가 알기로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변에 아는 분들이 없으면은 본당 신부님을 찾아가서 상의를 하시는 게 문제를 푸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본당 신부님께서요, 그분이 딴 신부님한테 했는데 인정을 못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시끄러운 적이 있었거든요. 아, 이 경우는 사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성격이 안 맞아서.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소송 대리인 역할로 해서 그 이야기 듣고 교회 법원에다가 혼인 무효 신청을 할 때 구비 서류를 마련해 둔 적은 있는데 그 경우는 이혼을 해야 될 사유가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종교 신자가 아닌 상황에 아닌 사람들이 결혼을 성당에서 하세요. 그런 경우 여기서 나는 소리죠? 이게 그런 경우에 주의해야 될 게 그 혼인 무효에 관련돼서 혼인 무효 사유가 인정되는 항목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근데 단순하게 특별한 이유 없이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없이 성격이 맞지 않아서라는 식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경우라면 아주 애먹어요. 그건 물을 수가 없죠. 마시고 살라고 하는 수가 없죠. 그리고 저기 교회법 재판소에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권고를 하니까.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종교가 서로 달랐다는 것이 계속 문제가 돼. 박해를 받아. 혹은 아기를 원하는데 아기를 원치 않아. 혹은 속여가지고 결혼을 해. 그리고 또 강압적인 무슨 그 뭐라 그럴까
아버지를 인질로 잡아놓고 결혼을 했다는 등 뭐 그런 경우 강압에 의해서 결혼을 한 것들이 밝혀지면은 이제 그런 것들은 무효 상황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식에 해당됐던 그 부부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이나 그러니까 남편이 배우자가 집을 나가서 안 돌아와 이런 경우면은 혼인 관계가 부부 관계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이제 사유가 인정되는데 그 아님 그게 그런 경우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면은 되게 이제 애를 먹는다는 거 맞게는 얘기 말씀 못 드립니다. 강제적으로 이혼시킬 수가 없고 이혼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 내에서는. 네. 저 딸을 길러보거든요. 잘 뭐 성사생활도 잘하고 세뇌도 제대로 받고 잘 길렀는데 네. 어느 날인가 외장을 얻어 데리고 왔어요. 네. 그래서 결혼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저렇게 따지다가 네. 또 원당에서 들으니까 관민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관민이 있죠. 네. 예, 예. 근데 이렇게 해서 혼인을 하면은 저 세례를 받고 네. 성사생활을 하겠느냐고 물어봤더니 아유 좋다고 그렇게 한다고 네. 다짐을 해가지고 또 혼당 신분이 면담하고 완전 혼대로 했는데 일반인 직장에서 혼인하더니 네. 그냥 깜깜나네요. 아직 그거 혼인의식을 그때 지금 손녀딸이 지금 대학생이 됐는데 이 대학생까지도 전혀 깜깜나라. 그 손녀딸은 또 제가 제주도에서 그 사내가 제주도에 사는데 거기 가서 또 그 성포 원당인가 거기 가서 또 교적 이렇게 옮기고 막 열 나면 해가지고 네. 딸하고 손녀딸 둘은 또 저 유스티나 엘리사베스로 영세까지 했는데 사위놈이 그렇게 이것들이 20년이 지났는데 여기서 여쭤보자 하는 거는 네. 과연 제가 그렇게 관변 홍배로 인도해서 딸이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요. 네. 지금 와서 이제 제 나이가 80이 되어가니까 60 아니셨어요? 죽을 때가 멀지 않잖아요. 네. 그 이런 상태로 하는 그 사기를 그러니까 신앙에도 이끌어들이려다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위를 어떻게 막말로 때려 죽이고 싶으세요? 그냥 묻어버리고 싶은 상황이세요? 그 상태 아니면은 그냥 내려주세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지금은 아주 막무가내. 아유 그 정도면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속은 못 풀어드릴 것 같아요. 그 대신 다행스럽다고는 말씀드리는 게. 부인, 그러니까 따님이 손녀를 데리고 성당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신앙교육도 시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만 다행이에요. 오히려 남편이 못 나가게 하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뀐 거야. 결혼을 딱 해놓고서, 부인을 못 나가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개차반들이. 근데 그 경우보다는 훨씬 나은 건데, 적어도 사위분이 지금은 되게, 밉게 밉상으로 보이신다 하더라도 사위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 가서 세례받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다려주세요. 딸하고 손녀가 열심히 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마음 한구석으로는 용인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고맙고 관대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 못해가지고 계속 그거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남자들도 있거든요. 나는 다행 잘 키우신 거예요. 적어도 그 사위에 대한 부분은 형제님이 불가항력적인 뭐가 있다 하더라도 딸은 부모의 신앙을 이어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잘 키우신 거예요. 10개 명 안에 있는 분들에서 죄를 내 삶을 비춰봐서 네네.
기회를 찾았고 정결하고 가정을 거쳐서 성사하고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주절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스님 말씀에 따르면 내가 느끼고 있는 어떤 고독감이나 이런 것들의 그 실망감이나 이런 것도 충분한 성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럼 이런 거는 정결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살피는 그런 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사의 범위가 네. 저는 이게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만약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충분히 성사 그 안에 고해실에 들어가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훨씬 더 편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사도 때 뭐 이렇게 하라고 주요한한테 그 절차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좀 많이 달라가지고 좀 생소해서 말씀드리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네. 예수의 주님이신데 네. 왜 서양에서 예를 들어서 제임스 루이스 같은 맨 처음 보면은 뭐 예수의 성님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 좋게 본다지 않습니까? 네. 뭐 왜 그런 건지 그걸 제가 좀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지. 두 가지. 네. 첫 번째, 그,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는 이제, 뭐 고해를 하고 다시는 이런 주제를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마음을 있는 차원에서 생활을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맥락에서 얘기 해보자면은 생활을 개선하려고 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보세요. 퍼부은 날 술 때문에 아내에게 폭언을 해서 그게 술 깨고 나서 후회스러워가지고 고해 동사를 하러 오세요. 와서 이래저래 해서 지금 아내한테 화를 냈습니다. 저를 용서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차재경 갖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또 그놈의 술이 걸려가지고 또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가지게 되는 게 뭘 그 내적인 실망감은 뭐냐면은 자신감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술만 보면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마시고 나면은 또 실수하고. 그래서 이제 정계 부분, 다신 죄를 짓지 않고 결심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되냐면은 술을 당장 끊겠다고 못하지만 알코올 치료를 받으러 가겠다. 이런 결심을 세워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일주일에 처음에는 일주일에 거의 5일을 마셨는데 이제는 내가 4일을 줄여보겠다. 3일을 줄여보겠다. 이런 식의 개선을 찾는 거예요. 개선을 해보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이 노력에 반영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저 뭐, 제가 우리가 겪었던 학생 중에 그, 우리 이제 신입생들 중에 그 술 때문에 계속 자기 삶이 망가진다는 걸 어느 날 깨달은 친구가 있어요. 술을 하루도 안 모르고 마신 거예요. 근데 술을 계속 마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학교 끝나고 나서 술 마시면 집에 일찍 갈 리가 없잖아. 집에 일찍 안 들어가니까 늦게 들어 새벽에 문 열고 딱 문 따고 들어가면은 엄마가 도끼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이게 제정신이냐 뭐 이게 모방신이 막 쌍욕이 오고 간다. 오고 가진 않지 일방적으로 당하지. 기분 나빠가지고 막 잠그고 들어가서 밤에도 잠을 안 자. 그 술 깨니 어쩌냐면서 뭐 게임 한다고요. 뭐 게임 하고 나서 아침에 제껴 수업을요.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어요. 포부한 날 성적을 바닥 때리지 어렵게 학교 갔는데 그런데 이러던 친구가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저런 어느 우울감 같은 게 느껴지면서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얘는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운 거죠. 술을 끊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술을 끊겠다고 했더니 친구들이 다 미쳤냐고 말렸는데 걔가 실제로 그래서 중요한 게 그런 어둠의 터널에서 무슨 계획을 세웠다고 그러면 철사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걔는 지켰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처음에는 막 애들이 뭐 쟤 괜찮니 어쩜 이랬는데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이 친구가 수업 끝나면은 도서관에 갔다 집에 가. 그랬더니 엄마가 처음에는 놀래가지고 어디 아프니? 이랬던 엄마가 이 반복되니까 그 다음부터 엄마랑 이 친구가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일찍 들어가요.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해가 된 거라고. 그리고 나서 집에 일찍 들어가니까 일찌감치 잠을 자요. 공부하다가 아침에 어떻게 돼요? 아침 그 수업에 가는 거예요. 성적이 안 돌아올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삶을 자기 다시 궤도로 돌아온 거라고. 그런 것이 전개예요. 생활을 개선시킬 수 있는 뭐를 찾아내는 거예요. 혹은 반복적으로 누굴 욕했다면은 그게 느껴졌다면은 그 사람을 보고 나서는 욕 대신에 칭찬을 해줘야지 라는 이제 그 얘기를 세워보는 거. 큰일도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술 끊는 일은 큰일일 수 있지만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평가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표현을 바꿔주는 것은 큰일이 아닌데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상을 바꿔요. 말 한마디로 세상을 바꾼다.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고요. 이제 답이 됐습니까? 네. 두 번째, 예수 회원들이 그 유럽에서 욕을 그렇게 먹었냐면요. 예수 회원들이 이제 주로 했던 일들이 뭐냐면은 그 제후들, 당시에는 이제 민족국가 형성이 되기 전에 다양한 나라들이 있었죠. 영주들이 있는 나라들 있었는데 이제 민족 국가들이 사실 형성될 무렵에 놀랍게도 왕들이나 왕비의 고해 사제를 많이 했어요. 이게 뭐예요? 비선들이라고 비선들끼리 끼고 있는 거예요. 비선들을 이제 원치 않건 비선들이 된 상황이고 고해를 하다 보니까. 일종의 컨설팅 같은 것도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회 내에서 예수회원들이 누리는 특혜가 다른 수도회들보다 훨씬 커 보였어요. 시샘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현대로 오면서 그 1800년대에는 1784년서부터 40년인가? 저도 이제 정확하게 연도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40년 동안 수도회가 문을 닫았어요. 교황이 없애고 싶었던 게 아니고 제후들의 힘이 훨씬 커지면서 그 수도회 없애라고 그런 거예요. 당신 오른팔을 잘라라라고 해가지고 그게 없어져요. 수도회가 40년 동안 문을 닫은 그러한 수도회예요. 수도회가 워낙에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미움을 받은 것은 예수회원들이 되게 잘났다기보다는 정치적 역학관계가 아마도 있었던 것이고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시샘을 받을 만한 영광을 누리기도 했어요. 프리빌리지를 누렸죠. 그런 소이기 때문에 여하튼 그 40년 동안 사라졌던 부분이 있는데 유일하게 그 이 수도회를 폐쇄한다라는 공문을 직서죠. 교황 직서를 유일하게 읽지 않은 곳이 있었으니 그게 백러시아. 요즘 어때? 요즘 백러시아는? 백러시아 지역의 여왕이 그 공문을 읽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예수회원들이 운영한 학교가 초 엘리트 학교였는데 거기 문을 닫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만 유일하게 비공식적으로 예수회원들이 활동을 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예수회원들이 다 그 예수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버린 채 교구나 이런 데로 이제 끼어들어와서 거기서 활동을 했죠. 재밌는 게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승훈 베드로 첫 세례를 받은 분이 우리 선조가 그 북경에 있는 북당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라몽 신부라고. 그라몽 신부가 당시 문 닫은 예수회의 회원이었던 것. 그게 놀랍고, 그리고 그분들이 얻어갔던 그 교리서들이 사실상 다 예수회원들이 집필했던 것들이라는 것이 놀라운데, 여하튼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40년에 공식적으로 수도회가 설립이 됐는데, 그 이후로 그 영광을 누렸어요, 영광을. 18세기. 후반까지 영광을 누렸죠. 그것이 문 닫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이고 뭔가 시생을 달랐는데 거기 이제 중국에서 제사를 인정하고 말고에 막 문제가 한창 불거져 나왔을 때 예수회원들은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바꾼 반면에 파견되는 프란스칸들이나 도미니칸들은 철저하게 서구 교회의 입장만을 표명을 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갈등이 많았었죠. 그리고 근데 결과적으로 오늘날 제사가 허용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앞서 나갔던 것이 또 자칫 잘못 오해를 많이 받게끔 했던 분들이고 어찌됐건 그러한 기침이 있었던 수도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먼저, 제가 나중에 먼저 해주세요. 오늘 저 교회 상식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교회 교리, 교회 상식, 이런 것이 성경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우리가 천주교 신자가 되려면 지금 교 또한 교회 공부를 하고 세례주는 그런 상태인데, 근데 성경을 공부하는 건 교리를 공부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교리도 통일된 게 아니고 교리책을 보면 여러 가지예요. 뭐 초대받은 망신, 또 화란에서 나온 거 뭐. 네, 그 화란 교리서가 아까 네덜란드 교리. 네. 그 외에 좀도 뭐 여러 가지 수십 종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상해 천주교 요리 문단이라고 해서 상해마을에 있는 건데 믿음교리, 지킬교리, 성청을 얻는 방법 이렇게 해서 상주랑을 돼 있거든요. 이용 중심 좋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2차 바티칸 공의회에는 이용 무역을 해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와 지금과는 1960년 이후에는 좀 달라졌는지 입장이니 또 우리가 이제 질문을 상담하면 이 개신교 신자들한테 많이 질문을 받아요. 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두 공부를 해나가기 때문에 우리 법은 교리라는 명목을 해서 교회에서 만든 법을 해서 이런 건 다 우상에 가깝지 않나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근데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또 그런 것도 같아요. 교회 내에서 뭐 교리라는 명목을 해서 많은 이론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될지 여기서 이제 교리 상식의 공부를 입장에서 질문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리가 성서를 중심으로 해서 교리가 나왔겠죠. 기본이 성서죠. 네. 네. 근데 그 성서는 좀 맞지 않는 교리도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좀 고민해서 질문한 겁니다. 다른 점. 네.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이 저한테 질문하셔서 실망하시게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 성경이 근간이 돼요. 성경이 근간이 되는데 재밌는 게 이제 성경을 축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문화적 맥락이나 우리 조건이나 이런 것 다양한 것들이 반영이 돼요. 그것을 그런 문화적인 것들이 이렇게 누적이 돼서 전통 트레디션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들이 또 이어져온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가 스크립투라 그러니까 성경에 의거한 한 획이 있다면은 우리 실제로 우리 인간 삶 지중해권 문화가 누렸던 배경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토착화돼가지고 한국에 왔을 때 우리 한국 현실이 겪고 있는 배경들 이런 것들이 또 맥락을 가지고 지침들이 계속 이루어져 나온 거죠. 주교들이 그러니까 교부들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회의를 통해서 전통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되고요. 다 과거에 있던 것들이 뭐 폐기됐다기보다는 오늘날의 현대성이라는 맥락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될 것들이 주제가 돼서 어떻게 보면 더 재해석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성경 유대교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교도 이슬람교와 같지 않은 것은 뭐냐면은 성경을 우리의 인식 안에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너는 성경 해석하면 안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좀 더 융통성 있고 어떻게 보면 더 현실성 있게 해석하려고 하는 입장들이 그런 전선을 마련한 것이고 그것이 아직도 진행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그 전통과 신앙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서 계속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오늘 얘기한 그 상식이라는 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도
그 다 내년 어떻게 보면 그 몇 년 후에는 또 어떤 식으로 더 적극적으로 또 더 열려서 개방적으로 해석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함께 귀 기울여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교리 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이 그런 부분들에서 호흡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맥락에서 앞서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고민해야 될 내용들, 질문해야 될 것들을 계속 또 해석해야 될 것들을 함께 그런 작업을 해나가자고 말씀을 초대를 한 거라고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죠? 예. 먼저 장려 문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 장려 문화요? 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70년이 돼서, 예. 이번에 개장을 하라고, 이렇게, 한번 받아서 개장을 하게 됐는데요. 선주교에서는 제가 산골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산골 뼈를 하지 말라고. 주교님들은 참 후회되는데 다 허용이 안 될 거예요. 허용이 안 돼요. 왜냐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불교식이나 뭐 그 뭐 3년상 그런 거 3년터상 이런 게 다 유교에서 다른 문화에서 온 것들이기 때문에 맥락이 맞으면 재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 안 들어가나? 사무제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초우, 중우, 삼우 해가지고 그거는 가능해. 이유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어. 그래서 의미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가능하면 100일 탈상하지 말고 50일 탈상하라 그래요. 오순절. 성령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한국 토착화시키려는 노력들이 있는데 뜬금없이 3년 하고 아까 뭐 천도제나 이런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미 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되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카톨릭 장례가 현실적이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면서도 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적게 해줘요. 그러고 싶으세요? 송도제 뭐 3년 탈상 이런 거 하고 싶냐고. 이거는 사실은 대부분 여자분들이 고개 절레 하셨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우리 부모 남자는 우리 부모님 내가 책임질 거야. 하지만 그 제사나 음식이나 이런 거 다 누가 만드냐고. 오늘날 맥락이 아까 선생님 질문하신 거에 맞춰서 오늘날 맥락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석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의미 있어요. 사무제랑 50일 탈상은 그래서 대희년과 관련된 분위기, 오순절과 관련된 분위기를 신학적으로 함께 씌워줄 수가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그 천주교 내에 상례문화 그런 것들이 좀 계속 정착이 돼 나가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 아주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인데 재밌는 것은 제가 교회상식 소풀이 저자로서 이렇게 선포합니다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주교님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데도 뚝불 100일 탈상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불교에서 나온 건데 100일 탈상을 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러나 교회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분이 청하고 있는 분이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무게라는 걸 봐서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청 원하신다면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그 돌아가신 분을 최대한 예우를 해주려고 하는 유족의 입장을 무시하지 않은 채 들어주려고 하는 것이 또 한국
천주교 맞습니까? 장례 문화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뭐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지침은 제가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골 그 파장을 했어요. 아, 산골 그거는 사실 예, 안 하도록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추려서 앞골 땅에 모시는 것을 원하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런 시기였으면은 애초에 내장하라는 시기 전통도 없었을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의 부활이라는 전통, 그 신학적인 관점 때문에 가능하면 몸을 안 건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는데. 최근에 그 발표가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그거 확인해봐야겠어요. 네. 네네. 네. 그거 아마 예. 네. 옛날에 처음 그 사장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화장은 많이 하는데요. 가능하면 이제 유골을 뿌린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때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다른 문제도 그렇지만 죽은 육신의 부활과 관련된 것도 이제 아직 해결이 안 되지만, 그게 이제 환경 문제랑 관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네? 하여튼 뭐 더 궁금한 사항은 바울터 선생님을 통해가지고 문제 제기하세요.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4년 뒤에 같이 만나요. 고맙습니다.